그룹 NCT 멤버 루카스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루카스가 꽃뱀이었고, 루카스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또 다른 중국 누리꾼이 등장해 루카스의 양다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3일 누리꾼 A씨는 트위터에 루카스한테 가스라이팅, 엑스뱀질 당한 거 폭로함이라는 제목의 폭로 글을 게재했습니다. A씨는 과거 수년 동안 루카스와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루카스가 연애 당시 데이트 비용 등을 A씨에게 모두 내도록 했으며 담배,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루카스와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 루카스가 A씨에게 보낸 음성과 사진, 호텔 예약 내역 등을 증거로 올렸습니다. A씨의 폭로에 이어 NCT 멤버 루카스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신을 루카스와 교제해왔다고 밝힌 중국인 여성 B씨는 24일 트위터에 원래 이 일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와 비슷하게 헤어졌다는 사람의 글을 보고 글을 쓰게 됐다며 루카스가 한국 팬과 자신을 동시에 사귀었고 이로 인해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폭로했습니다. B씨는 에어드롭으로 검색했다가 우연히 루카스라는 이름을 발견해 대화를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됐다며 당시엔 스스로 아이돌 드라마 속 행운의 여자라고 느꼈지만 뜻밖에도 여주인공은 나뿐만이 아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집에도 찾아와 잠을 잤지만 여자친구가 있냐란 질문엔 없다고 해서 믿었다며 루카스는 감정적으로 날 이용해 만나면서 다른 여성들을 만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루카스에게 고가의 옷 선물을 요구받았으며 루카스가 담배를 피우며 자신에게 다른 NCT 멤버들이나 팬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연습생 시절 친구를 폐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동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연습도 열심히 안 한다고 하더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어떤 멤버는 실력이 하나도 없는데 얼굴 하나로 데뷔할 수 있었다고 했다며 또 공항에서 팬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 걸 혐오한다고도 했다. 연예인으로 알던 모습과는 180도 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는 루카스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 루카스가 잠들어 있는 사진 등도 공개했습니다. 이후 중국 누리꾼 B씨의 폭로가 나오자 A씨는 25일 트위터에 여기저기 바람 피웠구나. 그것도 모르고 조작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괜히 올렸나 했는데 어제 전화 온 것도 안 받길 잘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며 루카스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담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 Thank you.